사용하여 사랑을 주제로 대결을 펼치는 커플 미션. 두 커플 중에 갬블러 김기수가 선택한 파트너는 스트레스 하시는 분이랑 같이 하면 두 달면도 차례대로 파트너를 선택하는데 1위 팀 중에서는 김진희 신규상 팀이 선물입니다. 시작.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한 커플. 아, 연습도 실전만큼 과감하다. 지금 하신 거예요. 이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커플 미션, 사랑, 뽀뽀는 기본이죠. 기존인데 뭐, 버스라면 볼 수도 있어요. 저희는 프라이머리, 시스루, 그리고 바퀴 달린 검은색 의자 두 개를 골랐고요. 일단 저는 클럽에 간 남자고요. 지니가 바텐더예요. 근데 제가 딱 보고 반해서 작업을 들어요. 그런 컨셉이. 김수랑 핏을 보여주는 두 커플의 모자는 어떨까? 들어오세요. 규상 씨, 저 팀보다 신규상 씨 팀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 팀이 연기적인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썼어요. 그 반면 김기수 씨는? 연기적인 부분에 신경을 썼다고 하시는데 네. 저희는 춤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 춤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그럼? 네. 예, 예. 대기해 주시고 다음 팀 볼게요. 오케이, 고! 파리 타임 아는 사람 없네 지루해 자꾸 기분 바텐더 뭘 마셔봐 그래 그걸 너무 좋아 Cause it's red 음악 바뀌었네 업템포 사실 양 팀 다 초반 시작은 비슷했어요. 근데 마무리까지 확실히 해준 팀은 사실상 규상 씨하고 진희 씨가 예, 엔딩까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네. 김기수 씨보다는 혜수 씨 이미지가 너무 진했어요. 기수 씨가 좀 많이 배려를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양 팀 다 너무 잘해서 지금 힘들어요. 지금 약간 시간 좀 주십시오. 예. 전 이쪽 팀이 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여기도 색다른 그림이기는 했어요. 여기는 아까워. 깊이 있는 표현은 약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결정이 되는데요. 신규상 김진희 커플은 김기수, 김혜수 커플은 컷라인. 같은 팀에서 숙명의 라이벌이 되어버린 이들의 운명은? 같은 팀이어서 약간 좀 떨어져서 이제 같이 못 있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많이 슬퍼요, 진짜. 커플 미션에서 떨어지게 된 조는 바로 김기수, 김혜수 커플. 신규상 김진희 커플은 컷라인입니다. 축하드려요. 김기수, 김혜수 커플은 반갑습니다. 정말 자신 있었던 동작들이 많았는데 그게 조금 표현이 잘 안 돼서 올라가서 기분은 좋은데 좀 진짜 한편으로 계속 뭐가 걸려있어요. 그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을 못하지. 이렇게 갬블러 크루의 두 남자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